서용원 전문가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이번 주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후반으로 올수록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8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첫 거래일, 첫 주 거래일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장세로서 혼조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인 반면에 한국 증시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선물 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역시 함께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선물 시장의 수급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구간으로는 1,800억 정도가 찍혀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미결제 약정을 살펴보면 8,900계약 정도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 포지셔닝의 흐름들은 아니긴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들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사실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10원에서 머물러 있던 환율이 현재는 1,300원 하단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좀 깨고 내려와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진다라면 코스피 지수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50선을 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좀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품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와 비롯해 바이오 섹터 그리고 게임의 주들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좀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홀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의 순환매를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전략에서 시장은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많은 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체크해야 될 이슈나 뭐 실적 발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별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 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항공우주와 SK텔레콤이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근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수주에 따른 시세가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블록스라든가 디즈니 그리고 리비안 등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섹터들의 순환매들을 함께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물가 상승 지표인데요. 7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음 주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좀 피크아웃을 보여준다라면 훨씬 더 시장은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CPI 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최근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7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에게 마감 전략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